본풍기와 게임 토크쇼 롤러와 1부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좀 많네요. 오늘 6명. 아 그렇네요. 왠지 가득 찬 느낌. 원래 6명이잖아. 그래 오늘 유난히 많아 보이는데 사람이. 그러게. 카메라를 뒤로 좀 뺀 건가요? 지난주에 한 명이 없었나? 아니요, 6명 있었는데? 있었어요? 왜 많아 보이지? 나도 많아 보이는데요? 좀 평소보다 좀 밝은 것 같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쌀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화면만 그래요. 아 그래? 방송은 아, 괜찮아? 아, 네. 뒤에는 좀 달라요. 이거 저희 그러네? 이거 승조가 찡찡대가지고 어제 네. 포 나왔는데 안 보인다고 찡찡대가지고 색감을 좀 올렸어요. 아 그때 올려놨구나.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부 e스포츠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LCK 스프링 1월 16일 수요일 날 개막합니다. 아. 돌아오는군요. 이거 벌써 표 다 팔렸죠. LCK 개막인데. 네. 이거 표 순삭 따겠답니다. SKT가 개막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일단 개막전 SKT와 진에어 그리닝스. 아 그리고 젠지와 담원 게이밍이 개막전을 펼치게 됩니다. SKT와 담원이 딱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SKT와 진에어 뭐 미디어 데이가 있어서 아마 그 라이엇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엇이 그 시청자 그 이제 많은 분들과 통하기 위해서 뭐 미디어 데이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감독이랑 네. 대표 선수 한 명.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 너가 스벤웨 대표였어? 어. 그럼 스벤웨 얘 말고 누가 있어? 누가 나가? 뉴클리어도 있고. 그땐 걔 족밥이었어. 아. 지금은 이제 담원의 핵으로 성장했지.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김정균 감독님. 어 잠깐만요. 지금 뭐? 네. 왜요? 뭐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는 거예요. 나 또 화면을 보여줄게. 자 그래서 김정균 감독님이 지난해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 죄송했다. 올해만큼은 팬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두고 싶다. 어... 매 시즌 부담스러웠지만 개개인이 워낙 잘해서 팀워크만 맞으면 큰 걱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많은 우리 그 방구석에 있은 그 여포들이 네. 많이 네. 하는 말을 역시 해주셨습니다. 방구석 여포들이 하는 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저희도 똑같죠. 네, 똑같죠. 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어 그럼요. 네 맞는 말이고 다만 이제 아 매 시즌 부담스러웠지만 이 멘트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왜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2년 동안. 그렇긴 2년이 하죠. 뭐야? 2년 이상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재작년 SKT가 좀 부진한 게 재작년부터 아니었나요? 작년에 부진을 좀 작년 2018년? 네. 아, 그럼 작년 안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는 그래도 최고의 자리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2018년에는 좀 떨어졌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듣고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도 유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SKT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구단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저는 있죠. 저는 작년이 최고조였을 것 같아요. 아 그 전에는 성적이 잘 나오면 으쌰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나는 17 썸머 17 썸머? 그때 어땠었죠? 그 이제 자기들이 안 삐걱거린다는 걸 느낀 순간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물론 작년도 힘들었겠지만 그 최고였던 애들이 삐걱거린다는 그 순간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제 라인업도 그렇고 워낙 최고의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뭐 부담도 되겠지만 네. SKT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성장 드라마. 아 굉장히 좋아. 근데 언더독이라. 네. 아. 성장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언더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SKT 전통의 강호인데 약간 좀 뒤쳐졌다가 이제 막 새로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올라가자 약간. 약간 공포의 외인 구단 같은 느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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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영철이 형 스타일이면은 한화가 거의 우승해야 돼. 믿음의 한화처럼 선수 클 때까지 계속 봐주잖아. 결국 포텐 터져가지고.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서 롤드컵 마지막에 다 뚫고 올라가서 우승하면 하나 팬 되겠지. SKT 어쨌든 기대합니다. 파이팅. 자 진에어 한상용 감독님이 우리 팀 별명 다이소 알고 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스타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진에어도 아마 이번에 선수들이 아마 좀 바뀌었을 텐데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살짝 진에어 반등각 봅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진에어 이번 시즌 중위권. 네 많이 하면 중상위권까지 노릴 수 있다고. 맞아요. 이번에 저랑 둘이서 얘기할 때 네. 그때 1등이 그리핀 네. 2등이 KT 3등이 SKT 4등이 어디였죠? 젠지였나? 담원이었나? 4등이 담원. 아니 담원 4등이 담원이었을 거예요. 네. 네. 5위 5위가 이제 젠지와 진에요. 어. 여기서 이제 5위 경합을 한다. 딱 그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개소리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불가능하지 않아요? 약간 2위 KT에서 약간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아 근데 왜 1위 KT 안 하셨죠? 1위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고 마지막 남은 양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정규 시즌 일말의 양심. 아, 제가 말하는 거 정규 시즌이에요. 제가 말하는 정규 시즌 2위고 플레이오프 가서 우승한다는 거죠. 왜요? 부질부질했어요. 아니 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재밌죠. 네. 2위 이렇게 하는 게 재밌지.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그다음에 젠지와 다번 게이밍 또 개막전 날 개막하는 날 있습니다. 젠지 최우범 감독님은 즐기면서 하는 플레이를 요구 중이다. 팬들이 보기에도 즐거운 경기 하는 것이 목표다. 다번 김목현 감독님은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 그리핀과 SKT 꼭 잡아보고 싶다. 실제로 다번이 이날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후의 평가가 확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담원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상대를 만났네요. 에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젠지를 만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첫 경기 상대로서는 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을 만나면 담원 특유의 개인기가 좀 빛이 날 수도 있는데 젠지는 단단하다 보니까 팀워크로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야 이제 본인들의 첫 단추를 네.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첫 경기가 젠지라는 게 근데 해낸다면 또 모르죠. 2대 0으로 담원이 잡아낸다면 그렇죠. 잡아낼 수 있어요. 담원 잘해서. 네. 저는 근데 이 멘트가 되게 좀 젠지의 최우범 감독님이 하신 팬들이 보기에도 즐거운 경기하는 것이 목표다. 채팅창에 LCK 메타 좀 그만 쓰세요. 아니 근데 그 원래 젠지가 이런 시도 많이 해요. 네. 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라서 젠지다운 플레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원래 네.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LCK 스타일이라고 적는 것도 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 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팬들 입장에선 전 당연히 좀 더 박 터지는 경기를 보는 게 재미있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어쨌든 자 그리고 1월 17일 목요일 날은 KT와 하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KT의 오창준 감독님이 부족했던 모습 채워 새로운 KT를 보여줄 것. 디펜딩 챔피언 부담은 있지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의 강윤준 감독님이 시즌별로 나아지는 팀이 목표. 누군가에게 발목 잡히지 않는 팀이 될 것. 야 이건 한마디씩 하죠. 되게 신경 쓰이겠다. 앞에 했던 다른 감독님이랑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은 부담이지. 잘 피해가고 있어. 그게 그래서 에이, 미리, 굉장히 미리, 잘 피하고 있어요. 이거 미리 맞춰놓은 거 아니야? 대본 있지 않을까? 대본 있을 것 같아 이거.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서로 감독 단톡방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보면은 있어, 그런 건. 감독 단톡방은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적혀있는 것만 해도 SKT가 적힌 글이 지금 제일 길어요. 야 너 인터뷰 때 무슨 말할 거냐? 맨 처음에는 아프리카가 먼저 말했어요. 아, 네. 야 너 인터뷰 때 무슨 말할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다르게 좀 야 너는 뭐라고 할 거냐? 야 나 때는 야 담원이 막 먼저 말하라. 담원은 눈치 보고 있고 이제 선배님들 먼저 말하는 거 이제 눈치 보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네 약간 디펜딩 챔피언이죠 KT. 그렇죠. 네, 진아 씨 어깨 좀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요, 디펜딩 챔피언. 나는 그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어. 진아 씨 챔피언. 우승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두 팀 모두. 네. 자, 우리 킹존과 그리핀의 경기도 있습니다. 킹존의 강동훈 감독님이 라디오에서 우리 팀을 9위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다. 어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아 이거 좁신의 청기대설을 못 보셨네. 아 진짜로? 이 라디오 좁사리가 참여한 그 라디오야? 그 라디오죠. 아니, 그 라디오는 그 라디오 맞는데. 그 라디오 시리즈. 맞긴 맞죠. 그 라디오는 맞겠지. 다른 화에서. 네. 그러면 그 좁신의 청기 누설에는 킹존을 몇이라고 하셨는데요? 전 7이요. 저기는? 저 3이요. 오, 헷갈리네. 네. 3위까지 올라갔었어? 네. 그래요? 오. 그 일단 보면 이득이다. 최소 7위까지는 올라가잖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스 게임 TV 2 채널 유튜브에서 좁신의 천기누설 LCK 이야기 이미 업로드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핀의 김대우 감독님은 모든 팀이 치열하게 싸워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으면 한다. LCK가 국제 대회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보고 진짜 와 미쳤다. 뭐가 왜요? 자신감 미쳤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갈 거야. 아 우리는 이미 봐라. 높은 수준에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수준에 맞게 올라가. 재밌게 해보자. 아 이런 거 보니까 그렇네. 따라와라. 그러니까 좀 수준 좀 높게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전국이래 세계대회 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국이 좋은 성적 내지. 지금 이 정도라면 우리밖에 좋은 성적 못 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뉘앙스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뭐 자신감 있어도 나쁠 거 없죠. 네.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자신감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합시다. 자, 1월 18일 그 젠지와 샌드박스.
샌드박스 나옵니다. 샌드박스 유희준 감독님이 우리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보겠다. KT를 꼭 이겨보고 싶다. 야, 보면 항상 KT는 이름이 나와. 왜 그러죠? 숙소가, 왜 KT를? 숙소가 비슷한 바로 옆이래요. 옆집이구나. 그리고 KT를 보면서 이제 샌드박스 게이밍을 만든 롤모델로 만들고 네, KT 롤스타를 롤모델로. 하긴 뭐 신입 담당 일진이기도 하니까.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와 SKT, 아프리카 최현상 감독님이 항상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고 엔트를 해주셨습니다. 기대됩니다, 개막전. 그렇습니다. 네. 자, 정규리그는 16일 개막해 3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각 경기 일주일 전 오후 2시부터 티켓 판매 진행. 주중 9,000원, 주말 및 공휴일 11,000원. 두 경기 티켓은 14,000원, 17,000원. 되게 올랐어요. 두 경기가 꿀이네요. 그렇죠? 네. 뭐 연인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받는다는 건 저는 뭐 굉장히 싸죠? 좋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영화보다 훨씬 싼 거잖아요,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한 장만 산다 그러면 거의 영화 값인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다. 시간이 한 뭐 두 영화는 한 뭐 두세 시간 길어봐야 두 시간 반이니까. 네, 그렇지. 퍼즈 메타까지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자, 아무튼 16일 날 진행이 될 개막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가 2020년까지 우리은행과 타이틀 스폰서를 계약해서 좋아요. 우리은행 20살이었나? 스몰 우리은행이었나? 그 네이밍이 그러더라고요. 20살 우리. 20살 우리. 네이밍이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e스포츠 쪽에서는 신한은행 말고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신한은행 스타리그. 스타리그 진짜 오래했어. 대한항공도 있었고. 기업은행도 뭐 있지 않았나? 이거 말고? 기업은행도 e스포츠 있었어요? e스포츠 있었어요. 기업은행은 없었지 않았나? 은행 신한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은행 신한 말고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있었나요? 모르겠네. 하나은행인가? 하나은행? 네, 뭐 어쨌든. 그래서 2020년까지 타이틀 스폰서를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 송출은 아프리카,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치는 현재 최종 협의 중. 트위치 나와야 되는데. OGN과 스포티비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위치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도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아요. 트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멘트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의 중이다도 아니고. 첫 기사는 네. 안 한다였는데 이정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수정이 됐어요. 네, 수정됐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뒤에 멘트가 OGN과 스포티비는 아직까지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비는 다른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OGN과 그러니까. 스포티비를 그냥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서브 프로그램? 뭐 그런 거랑 협의를 한다고 하고 본 중계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썸머쯤에 OGN 나 OGN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아. 전화 절 이제 안 들어올 것 같아. 이젠 이게 보니까 그 뭐지? 전화 안 것 같아. SK 송출 SBS 아프리카라는 데잖아요. 그 보니까 BTV는 SBS 아프리카가 없대요. KT밖에 없대요. 예. 네. 그래 가지고 케이블 TV로 보시려면은 네이버나 그쪽으로 봐야 된다고. 네, 하시던데요? 케이블에서 네이버를 뭐 볼 수 있어요? 아니. TV로 보려면 TV로 보려면. TV로 보려면은 KT나 뭐 그쪽으로 봐야 되고 이제 컴퓨터로 보려면 네이버나 이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케이블이 BTV 쓰시는 분들은 네. TV를 못 본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럴 땐 TV가 아니라 컴퓨터를 써야만 볼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뭐 TV를 많이 안 보니까 요새. 맞아요. 어느 정도 좀 그런 거를 그냥 배제한 게 아닌가 저는. 전 트위치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트위치가 영문 중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면 이렇게 중계하려고 하는 건데. 네. 보니까 영문 중계는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트위치로. 영문 그쵸? 중계는? 해외에서는 네. 트위치로 많이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해가지고 해도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서. 그쵸, 체크한 뒤에 저희는 뭐 같이 보던 어떻게 하던 해야 되니까. 그 ACS 하듯이? 네. 네.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그건 아마 그거는 좀 상도덕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SBS 예. 아프리카랑 아프리카 네이버 페이스북으로 송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트위치. 페이스북에서도 뭐 볼 수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도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뭐 라이브 서비스 이런 게 있나요? 네, 라이브 있죠. 페이스북도 라이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스틸에잇이 모든 게임단을 팀 그리핀으로 통합합니다. 롤 그리핀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스틸에잇이 콩두 그쪽이 네 콩두의 전 콩두가 이제 이름 바꾼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포트나이트든 롤이든 뭐든 모버즈든 다 그리핀 뭐뭐뭐 그리핀 뭐뭐뭐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틸에잇 딱 들었을 때는 좀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직 확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리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LOL 그리핀이랑 연동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잘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8년 NCK 1군 평균 연봉 1억 7,758만원 전년 대비 80% 상승. 80%? 근데 올해는 진짜 많이 투자했잖아요 모든 팀에서. 맞아요. 이제 좀 진짜 상향 편준화가 됐죠. 연봉이 그 전까지는 받는 사람이 좀 평균치를 많이 높은 평균 네.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서 그러니까 올려놨다고 한다면 이제야 2018년에 들어서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까지 전부 이제 많이 받는. 어 그래? 그러면은 작년 대비 전년 대비 80% 상승이니까 작년에는 평균이 한 1억 정도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1억 정도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상 뭐 평균 함정이죠. 이제 많이 받는 선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받고. 뭐 그렇죠. 실질적인 평균은 한 5,000대 아니었나? 진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e스포츠 선수들도 진짜 스포츠 스타들처럼 예,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임요환 선수가 1억을 받는데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평균으로도 이만큼 나온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르죠. 우리 정확하게 얘네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완벽하게 다 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부름 판단은. 자 그럼 SK 새로운 안방마님은 JTBC 김민아 아나운서님 빗돌 메라 캡처과 분석 데스크 진행 예정이라고. 김인아 아나운서님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 여기 계시네. 저분입니다. 저분이군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쁘시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고우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갓지성님은 안 나오시나? 모르죠. 나오실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나오시지 않을까요? 아. 스포티비에서 뭔가 다른 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보니까 그 인스타 보니까 네. 그 LCK 그쪽 뭐 하시는 것 같던데. 아 모두 다른 거 모르겠어요. 뭐 그쪽에 LCK 뭐 통역, 로고가 있는 뭘 봤어요. 뭐 통역 뭐 일을 인스타에서. 맡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뭐 어쨌든 행객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석 데스크를 진행할 예정. 김인아 선수님이 JTBC 그 골프 막 그쪽도 하고 막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전 JTBC를 예능밖에 안 봐가지고. 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개막 마타 조세영 솔로 랭크 1위로 올렸다. 아 근데 마타 선수 이미 마음은 아직도 KT던데요? 왜요? 짤방을 봤는데 SKT 선수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인장을 띄웠는데 KT가 뚜악 나오던데? 방송 중에 KT 인장이 뚜악 나오고 이거 뭐야? 당황해가지고 스파이 마타다. 스파이 마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신경 깜빡할 수 있죠. 예. 예. 엄청 당황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마타 선수 1위 축하합니다. 네. 자 다음에 LMS의 와스 베스트 도어 서문관 아, 세 번째 은퇴일 거예요? 은퇴! 세 번째 은퇴. 아, 다시 뛰고 있었어요? 네 다시 뛰고 있었어요. 아, 세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은퇴하면 안 믿겠네요 사람들이. 지금도 저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렇게 날 믿진 않아요?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또 쉬러갔구나 갑자기 여기서 은퇴 소년 잠깐 쉬러갔구나 뭐 갑자기 요새 라이엇이 피즈를 상향해주면 바로 번복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저마들 피즈랑 제드랑 뭐 이런 것들. 낱개으로 치면은 카피디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네. BBQ 캐나다 미드라이너 데우스 맞나요? 데우스 영입. 골드코인 유나이티드에서 뛴 경험이 있다고. BBQ가 해외의 라이너들을 해외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오. 네. 왜요? 네? 그냥 잘할지. 네. 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문 같고. 뭐 이분 잘해요, 데우스님? 모르죠. 모르죠. 예, 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해봐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골든코인 유나이티드에서 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골든코인 유나이티드는 이부입니다. 그 근데 네, 문제는 이부. 저희가 그 이부 리그를 보질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한때 메라 선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비비큐는 다른 쪽의 얘기가 좀 나왔어요. 비비큐 말리스 사태 2차전 운타라 선수가 말리스 선수와 게임한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해당 게임에서 말리스 선수에게 비매너 플레이를 당하여 그 부분 강조해서 업로드했다고. 근데 비비큐 감독 코치는 SNS로 운타라 선수 강하게 비판하는 중. 코치만 아니에요? 코치만 그 해외 그 외국인 저도 코치로만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감독 빼고 코치만.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어떤 선수의 태도를 그 과장해서 올리니 재미있으신가요? 이딴 짓 하기 위해서 스프링 쉬시는 건가요? 만약에 다른 한국 선수였다면 영상도 안 만들었을 텐데 외국인이라고 괴롭히니까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러나 되려 말리스 선수의 행적이 더욱 공개되면 역풍불며 트윗 하나씩 삭제 중. 물론 운타라 선수도 프로 복귀할 생각이면 약간 경솔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 그럼 반대로 프로 복귀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게 그거였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상대편 네. 아, 저도 뭐 자세히 정확한 건 모르는데 들은 걸로는 네. 상대편 원딜 카서스인가?
가 안 들어와가지고 네. 다시 하기를 주기 싫어가지고 카서스한테 경호치 주려고 상대 우물 가서 죽었어요. 말리스가? 다시 하기 4대5 안 하려고 다시 하기 안 하려고 4대5로 이기려고 근데 카서스가 정글을 먹고 왔다. 정글을 들고 있었다. 아 늦게 왔다. 그거 다른 판이라는데? 그 다른 판이에요? 그거 뭐 다른 판이래. 오. 그래서 뭔 그렇게 해서 막 왜 우물 던지고 막 그랬냐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 카하 그건 클리드라고? 그건 클리드랑 했던 경기라고요? 뭐 맞네. 웅타라파는 핑을 하도 찍어서 트롤 짓해서 그런 거고. 페릭 하나를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왜 나오죠? BBQ가 아닌 페릭 하나를 가까이 하시면 예, 이런 아니,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네.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 말리스 얘기? 예. 말리스가 그전에도 구설수 있어가지고 한번 터졌던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인종차별하고 네. 근데 보통 한 번 작정하고 후벼파면 계속 나와요. 맞아요. 한 번 문제 생긴 선수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에 고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 되고 나서도 계속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야,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제보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마녀 사냥인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게임할 때는 엔터키를 뽑아야 돼. 계속 이러면 아 옥자님 정지당하셨던데 엔터키 두 개 뽑아야 됩니다. 와 옥자님 정지당 쌍욕 시원하게 맞고 파트너 바로 정지당하셨던데 아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그래 그게 그게 인장이에요. 그게 잘 보세요. 그거는 네. 소환사역곡의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인장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봐 그게 질서를 지킨 건가요? 아니 옥자님은 네. 되게 지금 정의로운 거야. 그럼요. 정말 자기가 짜증나는 상대한테 쌍욕을 딱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트너 스트리머를 던져놓고 말한 거야. 그럼. 그러면 얘 말리스도 프로 던져놓고 쌍욕하면 인정. 근데 잘려야지 그럼 이제. 근데 앞으로. 진짜 던져놓고 한 거였으면 엔터키를 안 뽑지 않으셨을까 옥자님이? 에이. 엔터키를 뽑았다는 거는 후회한다는 거 아닐까? 그 후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안 바뀌어. 그 엔터키 뽑는다고 엔터키가 안 눌리는 그래. 게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 나는 안 뽑았었을 것 같아. 나 존나 뽑아봤어. 무조건 돼.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기서 예. 또 옛날 소리 하나 있습니다. 예, 중국 얘기인가요? 아니요. 삼성 얘기입니다. 아, 오! 수요 삼성 이야, 뭐야 뭐야. 유성 얘기. 감독님께 직접 들은 네. 100% 썰. 아 해보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한창 유명했던 도수. 고수라는 유저가 네, 아, 네, 네, 연습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감독님이 시켰어요. 너 엔터키 빼고 게임해라. 알겠습니다. 엔터키를 빼니 시름시름 앓더라. 점점 성적이 떨어져서 어느 날 엔터키를 꼽고 하니까 다시 잘해졌다고. 근데 그게 위기였다. 엔터키를 꼽고 바로 채팅을 쳐버렸기 때문에 도수는 약속을 어긴 게 돼서 팀을 나갔다. 그래서 간 게 그 유명한 게이밍입니다. 그 게임단 알잖아요? 그 메이블 스토리. 아 이걸 쳐봤네. 아 진짜 굉장한 친구죠.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마음에 들었나봐? 재밌어요. 네. 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무튼 그래서 좀 가면 갈수록 둘이 괜찮아진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아무래도 이래서 좀 선수들 그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프로 선수 그냥 게이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1군에서 뛰고 평균 연봉도 올랐다면서 그거에 걸맞는 좀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내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아 제가 프로였으면 저는 그렇게 욕 안 하죠. 저 프로였으면 너라면 욕했을 것 같아. 프로 대선은 안 했겠지만 아마추어 때 했던 게 이제 저기 올라오겠지 봐. KT 박한을 아마추어 시절 패드립 한 썰 이러면서 그거 봤어? 스샷 따따따따 그거 봤어? 했겠지. 아니 나 며칠 전에 KT 그때 그 뭐야 그 영입할 때 내가 간만에 또 누가 나한테 한올님이 KT 원딜이에 이분이 KT 원딜인가요? 이러는 거야. 누가 채팅창에 그래서 봤더니 어떤 미친놈이 큰마겔에다가 야 KT 원딜 새로운 애 떴다 이러고 내 아이디 딱 박제놓은 다음에 아이디 보니까 되게 냉정하게 게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놈들이 박아놀이 냉정해 보이나? 되게 변태 같지 않아? 야 뭐 그냥 드립 친 거죠. 알아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모를 리가 없지. 갤준데. 아무튼 여러분 엔터 빼고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프로 선수분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한오리 같은 애가 프로 게임을 하면 되게 오래 잘해요. 메모장에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네. 보통 한오리 같은 애들이 다다다다 채팅을 치고 언젠가 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려요.
그리고 닉네임 변경하고 또 걸리고 또 닉네임 변경하고 사과문 쓰고 보통 이런 식의 프로 인생이 이어집니다. 괜찮아, 너는 프로였으면 프로 은퇴하고 바로 스트리머로 성공했을 거야. 많이 봤어요. 뭔 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선수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열심히.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LOL 2018 정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스콜. 아, 탈리아. 탈리아. 에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야? 작년 올해 아니야? 루시안.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롤, 아니 아니가 캐릭터도 있고. 롤 그래픽이. 아, 챔피언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영상이 그냥. 와, 약간 영상이랑 스킨이랑 리워크. 아, 작년 시즌 시네마틱이야? 다 합쳐놨네. KDA가 유독 길다. 굉장히 길어야지. 와, 압도적이었다. 눈사라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못 지켰어. 알리스타 계획이 없네. 이쯤 되면 스니키 나올 만한데. 와, 많다. 스토리만 잘 만들면 되겠다. 괜히 신기하지. 제발. 제발 스토리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 아, 근데 이제 기대해도 되지 않나? 마블 저거 코믹스도 붙었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아예 그냥 리부트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다 불안해요. 여기저기 다 붙이고. 이거 안 죽나 여기서? 이거 죽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에 리뷰 한번 또 죽지 않나? 너무 옛날 거잖아. 와, 세상에. 마지막 롤드컵 우승.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 덕분에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내년 올해도 2019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함께합니다. 네. 네. 한국이 더 멋진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장안의 화제 143번째 신규 챔피언 사일런스. 사일러스. 사일러스. 네. 아, 저번에 사기챔이에요. 저번에 그 사진으로 봤던 그. 네. 네. 그 녀석. 이거 사기챔입니다. 정의 전통. 얘 바로 쓴 썸남 아니야? 못지않 존재를 위한 사살판. 먹힘이 형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암흑 속에서 15년을 보내고 비로소 난 광명을 잠시만요. 잠깐만 뒤쪽에서. 뭐 배경음악에 뭔 소리가? 배경음악에서 NGTV 레인저스가. 그거였어? 아니야. NGTV. 창 밖에서 떠들고 있는 소리 아니었어? 론테라를 지키는 NGTV 레인저스를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레인저스 형내를 내는 것인가 하고 지금 사일러스가 걸어가고 있다. 아, 사일러스가 악역이구나. 약간 중간 보스 같은 느낌. 그치?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우리 팀으로 오는 그런 친구구만. 레인저스 4화까지 나이스 게임 TV 2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게임 이야기 PC 유튜브. PC요? 네. PC충. PC에 관해서. PC에 관해서 올린 거예요? 네. PC충 유튜브. 그렇습니다. 뭐예요? 뭐 홍보할 거 있어요? 뭐 왜 날 봐? 너도 한 마디 얘기한 거예요? 나? 네. 나 홍보할 거 없어? 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롤로아 끝나고 후구 대회. 아, 맞아. 아, 이건 메인이죠. 아, 요거는 네. 해야죠, 뭐. 아니, 그 또 와? 오셨던데? 여기까지 온대? 오셨었는데? 아, 이미 왔어? 영웅왕님 사무실에 계세요? 영웅왕님 지금 게이트 바빌론 쓰고 앉아 계셔. 역시 영웅왕이다. 챔피언 트레일러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아직 안 지나가요. 아, 그러면 신호도 안 줬는데 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 함부로. 맞아. 그럼 형이 진행하세요. 아, 그럼 그 얘기하자. 그 기다립시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리그 오브 레전드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은가?
갑자기. 근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나는 근데 왜냐면 나는 게임 사이에 배경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스토리. 어, 저도 좋아해요. 보면은 루리앱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 막 캠프 막 이런 분들이 그 워크래프트 막 스토리 정리해놓고 아~ 막 바이오쇼크 스토리 준비해놓고 정리해놓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네 꿀잼이죠. 어, 근데 마블이랑 같이 해서 코믹북 냈잖아요. 애쉬 그걸 기점으로 이제 뭔가 좀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리부터 하면 되잖아.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치? 지금 솔직히 아예 처음부터 싹깔아 엎을 겁니다 해도 아니,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근데 불안한 게 라이엇이 스토리를 바꾸겠습니다 갈아 엎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 내놓은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 때까지 바꾸지 뭐. 네. 어떻게 하루스 난데없이 라이엇의 지금 게임 스토리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존야 풀었거든요? 조금만 들어주시죠. 아, 네. 네.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영상. 주인도 종도 없는 세상 접근기 마역이 왕이 되는 세상 폭박인가 기절인가 뭐야 방금 피해 뭐야 피해 미쳐요 저거 쬐고 있는 권력자 AP챔이라던데? AP챔 궁극기를 그들 소나귀에서 뺏어오면 권력을 빼앗아버린 세상 그 궁극기를 복사합니다. 모션 똑같습니까? 모션 똑같습니다. 와 저게 맞추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정을 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나가는 그가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춰놓고 하면 진짜 활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새 챔피언 또 나왔네. 이거 야. 그냥 컨셉 자체가 사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불씨. 타겟팅이라고? 최초의 타겟팅이야? 섬광이다. 클릭 잘못해서 제이스 궁 같은 거 뺐으면 이제 아 제이스 스킬 써요. 아 모든 뭐 그 캐릭으로 변해서 모든 스킬이 바뀌는 거야? 네 일단은 그 니달리로 하면 쿠거폼 스킬 다 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대요. 일단은 아, 여러 가지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일단 네 요거는 스킬이죠. 이게 패시브인가요? 저게 이제 네, 패시브. 스킬 쓰고 다음에 이렇게 주변 공격 주는 그런 들어가는 거죠. 어, 두 번 데미지 주네. 네. 피읍. 와 피읍 봐 저거 뭐야 유지력 개사기네. 그럼 채팅창에 벌써 카운터 나오네 우디르라고. 하긴 의미가 없네. 우디르의 그 주작 스킬을 뺏어가겠죠? 정말 의미 없네. 주작 레오나 거 뺏어서 뺏어서 레오나 궁극기에서 이렇게 뜨니까 씁니다. 와 아지르 거 뺏어야지. 자 들어가고 이블린 거 뺏어 왔어요. 때리다가 와 저게 사기인 게 AP 챔피언이잖아요. 네. 주문력 개수가 붙어 있는 궁극기를 뺏어 가면 그게 미칩니다. 특히 쉔. 예. 쉔 궁 주문력 개수거든요. 아, 그 쉴드량이요. 그렇죠. 1.3배인가? AP가? 예. 네. 그거 가져가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2.16이요, 쉔이. 2.16이에요? 예. 네. 애쉬궁도 엄청 아프겠네. 그쵸? 애쉬궁도 아파요. 아니 카소스궁이 제일 상일 것 같아 나는. This'll send them running. 그러면 AD 개수의 궁을 가져오면은 AP로 바뀐다고 그것도? AP로 바뀌진 않나요? 자, 바뀌진 않을걸요? 않을걸요? 네. 그건 모르겠네요. 잘. 네. A murder of crows. 이거 다 뺏어가지고 피들궁도 이렇게 쓰고 오. 모르겠어요. 뭐 해보지는 않아. 바뀐다네요. 아 이게 궁 그 대사가 다 바뀌는구나 궁. 네. AP로 바뀐다고요 개수도? 와 이거 좀 싫겠다. 뭐 이거는 뭐 네. 대사가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오. 저것도 궁극기야? 저 챔피언의 궁극기 스킬이야 저게? 이거 섀도우가 그... 다른 챔피언들의 스킬을 뺏어오는 게? 그러죠. 네. 맞아요. 저게 궁극기 맞을 거야. 와 뭐 아 저렇게 순간적으로 외형이 바뀌네. 캐릭터 자체가 바뀌었구나. 네. I've got your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써? 튜토리얼이라 그런 거야? 예. 네. 네, 뭐 연습 모드 이렇게 뭐... 많이 쓰면 개사기야요. 바보예요? 기본 가레는 가레는 대사 되게 많네. 아니 아까 한타 할 때 We'll bring the cataclysm. 아 데마시아 챔피언 상대로 대사 많다고. 아. 네, 스토리가 약간 그런 쪽이라서. 야 정신. 데마시아에 좀 이제는 스토리 정리할 때가 됐어. The crown for everyone. 와. 데마시아 역적이라고. K. Santa Moons. 럭스랑 대사가 되게 궁금한데 아마 럭스가 가장 Let's use that spark to light a fire. 뭐라는 거예요?
저 봤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냐고요? 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마세요. Girl. 뭐라는 거냐고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소녀. 해석해 달라고요. 소녀. 너의 스파크 낭비되고 있다. 아, 스파크가 아니라. 그냥 너의 궁 내 궁으로 대체되었다 이거야. 개웃기네. 오, 시바나 오래 간다. 변신이라서 그렇구나. 어, 멋있다. 뭔가 시바나 멋있다. 나루토 그거 같네요. 오. 사스케 미수로 변신한 것 같은 느낌. 야, 서로 사슬 걸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궁극기 쓰고 나서 잠깐만 변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네. 궁극기를 쓰면 쓰는 순간만 변해. 네, 순간만 딱 그렇게 되고 쏘면 바뀌는. 변신 형태는 계속 유지. 와, 이것도 돼? 어. 근데 이거는 스킬을 못 써요. 예, 네, 요거까지만. 개사기네. 야, 밑에 그냥 달려 있네. Now let's see what's on that scroll. 지속성 궁이면은 그 외형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시바나도 그렇고 핀도 그렇고 핀 뺏는 것도 개꿀이네. Let me speak. 근데 사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똑같아요. 똑같지 뭐. 뭐가 아, 뺏는 사거리. 아니, 뺏는 사거리. 뺏는 사거리 좀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 시스템어. 블리츠 그랩 정도? 아, 그럼 핀 같은 건 못 쓰겠는데. 헤일이다. 큐를 못 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대 스킬 이거 아군 스킬도 뺏을 수 있나요? 네. 어 아닌가? 아군은 뺏어. 아군은 못 뺏어. 상대 퀸이 있으면 이동기로 써야 되는데 상대 팀 것만. 어. 같은 라인에 퀸 서 있으면 걔가 거 뺏은 다음에 다른 라인 로밍 가면 되지. 저렇게 초반에 쓰기 힘드니까. 네. 여러 개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모는 버섯 그 풀 차징이 세 개라서. 아 그것만 네. 딱 세 개를 할 수 있나 봐. 그렇게 미세 일곱 개 쓸 수 있어 그럼? 자. 미쳤네. 와, 이거 돌아가? 설마 돌아가? 돌아가겠지? 이거 얼마나 유지되는 거지? 궁 뺏으면? 직접 해보면 네, 알지 않을까요? 쓸 때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The winds blow in my favor. 오와. 아, 저건 연계가 되는구나 알았어. 아, 자기가 띄우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오, 좋다. 아, 제두도 되네. 와, 제두궁이 개인으로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우디른. 그러면은 아 역시 좋더라. 만약 미러 매치가 되면은 네. 사일러스 대 사일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뺏는 거예요? 상대 거를 또 뺏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네. 사일러스 저 뭐 모르겠다. 뭘 일반에서밖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애니궁 나오는 거 보니까 랜덤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애니궁을 썼는데 네. 사일러스가 훔쳐온 걸 훔쳐온다고? 어. 훔쳐온 걸 훔쳐온다? 서로 상대가 아무것도 안 뺏었으면 그럼 서로 못 쓰는 거겠지? 못 쓰겠죠? 아무것도 없는 건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건가? 그게 있는데 괜찮은 것들이 뭐 있냐면 나르 넉백궁 그대로 써지고 나르궁에 AP 개수 달려있어서 사기네 개세다. 네. 그 다음에 파이크 궁사용으로 처치시 아군에게 수당 들어감. 킬달시 궁 재사용도 그대로. 와. 오. 근데 만약에 사일러스가 6렙 돼서 궁 찍고 상대가 5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궁극기에 포인트 투자 안 해도 복사 가능. 아.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5초, 60초, 15초 이렇게 궁극기. 나오네요. 오. 트린 궁 뺏어서 오. 다이브. 와. 트린이 방금 6렙 딱 찍고 죽었네. 아 방금 피읍 너무 사기인데? 이게 근데 그 말했던 것처럼 105초, 60초, 15초라는 얘기는 그러면 15초마다 한 번씩 남의 궁극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 바꿨을 때의 궁극기 아니,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초마다? 15초마다 쓰는 거 너무 개사기인데? 말이 너무 안 사기인데 근데? 15초마다 카소스 궁 쓰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이게 15초마다 바꾸는 아니야. 그 뭐 되는 거 아니야? 궁 쿨타임 바꿀 똑같이 바꾸는 거 아닐까? 쿨타임도 게... 쿨타임도 쓰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 같은데 아까 보기에 아까 보기 한타에서 두 번쯤 쓰긴 해. 어. 한타 중에 궁극기를 두 번 쓰긴 해. 맞아. 한타 적 중에 궁을 두 번 쓴다고? 아, 적 쿨타임의 두 배를. 그러니까 이게 105초, 60초, 15초가 궁극기를 바꿀 수 있는 쿨타임, 궁극기를 상대방 걸 뺏을 수 있는 쿨타임이고 상대방 거 뺏은 거에 몇 배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적용이 되나. 근데 한 번 뺏으면은 계속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다니까? 어, 한 번에 다 모아서 다섯 개. 그렇죠. 어, 15초 곱하기 5. 그럼 대충 한 75초만 있으면 다섯 개 다 쓸 수 있긴 해. 모아둘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탑 궁을 뺏어서 써요. 어. 그다음에 15초 지나서 그러면 거 뺏어서 쓰고 남의 거 뺏어서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그건 안 된대. 되지.
계속이지 그럼. 근데 아까 아마 그 비례돼서 쿨타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그렇겠지. 때 내가 번 거로는 거의 한 달에 두 번쯤 쓰던데 그냥. 아니야 그렇게 너무 사기인데 되는 그럼? 거 아니야? 물론 한 달 때 궁 두 번쯤 쓴 거 같아. 두 번 쓰는 거 자체가 아니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15초니까 16레벨 15초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럭스랑 나르가 있음 상대 탑 나르 거를 뺏어서 궁을 썼어. 근데 그러면 나루 쿨은 돌 거 아니야. 나루 궁 쿨은 사일러스한테 있는 나루 궁 쿨은 도는데 15초 지나서 정글 리신 궁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해봐 나중에. 그걸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면은 15초마다 다른 상대 챔피언 궁을 뺏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한 타를 75초 동안 하면은 나루 궁 한번 쓰고 15초 뒤에 럭스 궁 한번 쓰고 맞다니까? 15초 뒤에 나무 궁 쓰고 15초 뒤에 리신 궁 쓰고 그거라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사기네. 대신 그 개별로의 쿨은 계속 알아서 돌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돌겠죠. 그건 돌겠죠. 힌드레드 표식처럼 한번 해봐. 찍고 나서 한동안 같은 거 못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같은 걸 못 하는데 다른 거면은 15초마다 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사기 아니야 이러면? 15초 너무 짧지 않나요? 한타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저는 비례로 쿨타임 계속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또 너무 길어? 맞아. 그러면 너무 길어? 임노레신 저거 촬영했어? 어. 네 오늘 했으니까 아마 쿨감 40% 맞추면 9초야? 와 그럼 9초마다 한 번씩 뺏어 쓸 수 있는 건가? 내가 길어지면 3번까지 쓰겠네? 나는 그냥 플레이하는 거를 보기만 했으니까 상대 입장에서 그냥 한타 때 궁극기 두 번씩 써. 와 타겟팅 스킬이잖아요 게다가 타겟팅이니까 그러니까 뺏는 것도 타겟팅이고 그러니까 뺏는 것도 엄청 쉬울 거고 9초마다 궁 한 번씩 가능하다고 그 쿨감을 풀로 맞추면 네. 와 너무 좋은데? 시작할 때 상대방 거 아무거나 하나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한타 열고 개재밌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와 개재밌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침착 들면 지나가다가 상대방 마음에서 툭 쳤어 갑자기 쉔 궁이 걸려 뭐지 하는데 갑자기 제가 날아와 사일러스가 그리고 좀 싸우는데 갑자기 또 갈려 궁이 딱 생겨 사일러스가 올라가다 또 떨어져 되게 당황스러워 그러면 한타 끝나면 카서스 거 뺏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저 그죠? 그렇, 저 챔피언 다른 챔피언들의 궁극기 활용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그래 초반이 약해요 초반에 그래야죠. 많이 약해요 애쉬궁 두 발 날아가는 거 보면은 당황스러워 그러면은 라인은 어딜까요? 서포트? 아니요 좀 미드? AP는 보통 미드 갈 수 있지 좀 미드나 탑? 그냥 솔로 라인 설 거 같은데요 저는 탑 미드? 네 AP는 보통 탑 미드 서포트이 가능하지 정글은 별론가? 뭐 해볼만 하겠죠? 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한타 조합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뭐 뭔가 또 있지 않을까요? 뭐 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반 라인전이 엄청 약하다던가 1미드 2정글 난 일부러 말 안 했는데 PD 형이 그냥 말해주네 그러니까 막 네. 정글 막 탑 가서 궁 써서 도와주고 그다음 미드 가서 미드 궁 쓰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하지 거잖아. 정글에 탑 우리 뭐 상대방 탑 체인이다 가서 탑쉔 거 궁극기 뺏고 죽여 갱님으로 그다음에 우리 팀 바텀 대각 킹각선의 법칙 이러고 상대 정글 바텀 갱각 거기 쉔궁 따와 니코랑 쳤다 니코랑 얘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싶다 거기에 조이 와 끔찍하다 니코 조이 얘까지 같이 나 탑에서 티모 계속 웃고 있고 바텀에서 룰루 계속 웃고 있고 와 개빡친다 와 그러니까 조이 궁 뺏으면 뭐 하냐 얘는 조이 궁 뺏으면 그냥 움직이밖에 안 한대 그러니까 네, 그거밖에 안 한대 뿅 이렇게 하겠죠 뭐 하냐고 네. 할 게 없지 뭐 할 게 없지 뭐 잘 뺏어야겠죠 얘 진짜 무섭네 카밀이 딱 이니시 걸어주고 얘가 갈리오 궁 뺏어서 날아간 다음에 그쵸. 카밀 상대 카밀 또 있으면 밀어 맺히면 가능하긴 하겠네 카밀 궁 두 번 근데 이제 또 뭐 보면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뭐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공기파 간다고 니가 잘하는 거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거 궁전멸 하면 돼 궁전멸 하면 되잖아 그럴 바에 그냥 다른 거 뺏어서 쓰죠 아 근데 오리아나도 오리아나 거 진짜 좋아 그럴 바에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뭐 쉔도 그렇죠. 있고 뭐 팡 네. 그렇습니다. 케이틀린도 원판 동일하고 애쉬도 원판 동일, 이즈리얼도 원판과 동일. 이제 뭐 이렇게 날리는 것들은 원판이랑 동일이고 애쉬가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주문 개수가 또 궁극기 좀 세게 있어가지고 엄청 아플 것 같다고. 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보면은 챔피언 추가되는 게 다 좋아, 다 좋고 숙련도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신체미 그렇죠. 뺏으면 데이지까지 6대 6인데 한쪽은 아이번, 한쪽은 사일러스. 그러네. 아 베인은 궁에 Q 쓰면 은실합니다. 아이번 맞아. 아이번은 아마 그게 나온 데이지가 나오나? 네, 데이지 나온다고 하네요. 존나 세겠네 데이지. 그 주문력이 주잖아. 네. 애초에. 그쵸. 데이지는 어디에 주문력이 있어요? 체력이 아니면 평타에? 평타 있겠지. 평타. 평타에 있나요? 네. 오 개세겠네. 그럼 클래스가 다른 진짜 6대 6이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유튜브용 챔피언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유튜브용으로 뜹니다. 근데 그냥 사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일 것 같아요. 컨셉을 너무 잘 잡았어요.
컨셉 정말 재밌는데 무협지. 아 뭐? 사일러스로 승률 99%. 뭐? 정글 사일러스 44승 1패. 어. 이걸로 챌린저를 사일러스가 한타 때 궁을 다섯. 이거 뜹니다. 사일러스가 한타에 궁을 다섯 번 썼다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사일러스 또 곧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자, 대규모 변경 9.1 패치. 세주안이 오른 칼리스타 나서스 베인. 아 맞다, 칼리스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일러스가 칼리스타 궁 뺐잖아요. 그러면 상점에 가서 그 검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찌를 수 있대. 아군한테. 그러면 아니야 죽진 않아요. 그냥 바로 찍히고 바로 이거 이어지고 날아가고. 날릴 수 있고. 그러면 빨리 칼리스타 거 먹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집 갈 때 그거 사놔야겠네. 네 그렇죠. 네. 미리 지정 가능하다고. 별거 다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 맞아. 생각 진짜 많이 했겠다 이거 다 하려고. 개발자들이 미리 지정 가능해요? 미리 지정 가능해요? 진짜? 아 그렇다고. 저 대칭 하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셉이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9.1 패치 다시 얘기를 해서 좁신의 9.1 패치 뭐 좁기 누설 천기 누설인가요 했다면서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좁사신의 천기 누설. 좁기 누설은 뭐야? 천기 누설 했었는데 뭐 롤 얘기만 할까요? 네. 이거 9.1 패치? 네. 그냥 세주아니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데미지가 되게 세졌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탱이 좀 약해진? 그 패시브의 효과가 좀 이제 좀 안 좋아진? 패시브가 대신. 뭔데? 그거 이제 야 너 세주아니를 그렇게 했는데 몰라? 피해를 받으면 방마저가 확 증가하잖아요. 그게 그래요? 원래는 전체 네. 방마저가 증가하는데 추가 방마저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다른 데미지가 거의 다 세졌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탱킹력을 줄이고 데미지가 좋아진. 네. 엄청 세더라고요. 세주안이 패치 엄청 되네. 세주안이 최하위라서 승률이 좀 살려줘야 돼. 나서스도 뭐 많이 바뀌었다던데? 나서스는 이제 정글 몹이나 이제 뭐 챔피언, 뭐 대포 이런 걸 잡으면 원래 6 줬는데 12. 두 배요? 그래서 듣던 바에 의하면 정글 나서스가 뭐 20분에 700 스택을 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나? 20분에 나섰어. 700스택? 나섰어. 게임 끝날 때도 못 쌓아 원래면. 그, 로이저 유튜브에 있는데. 두 분은 그러면 이제 1000스택은 쌓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챔피언들 있나요? 뭐 할만한 챔피언들이나 해봤을 거 아니에요. 좀 미드나서스 개많이 했죠. 미드나서스에서 상대 정글 우리 정글 뺏어먹고? 아니요. 일단은 뺏어먹기도 해봤는데 애초에 정글 팀이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게 또 생겼어요. 어떤? 정글을 많이 먹으면 미니언이 조금 주는 미니언 그 돈 조금 주는 그거. 그냥 그 시즌 중반에 패치 한번 했었잖아요. 네. 미드 강타 너프 요건 너프 조건으로 뭐 미드에서 강타 들고 CS 많이 먹으면 돈 조금 주는 거. 그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시오페아 상대로 할 만합니다. 9.1 패치. 그놈의 카시는 맨날 나와. 언제는 개사기라 그러고. 9.1 패치. 개사기예요? 아 개사기예요? 자 다음에 큐 한 방에 반피 나가요? 자 다음에 불꽃놀이 베인 세주안이 탐켄치의 출시 예정이고요. 이게 베인. 어우 뭐 이쁘다. 그러게요. 이거 베인이야? 네. 아칼리 아니야? 베인이에요. 베인. 이거 프리스티지도 나온다면서요? 아 헷갈려. 아 네. 다음에... 근데 이번 스킨 되게 이쁘게 나왔네. 아 프리스티지. 저 개웃겨. 형도 프리스티지 할 말 있다.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끝나고 하죠. 얘기하시죠. 설 개웃기던 거. 야 베인 왜 이렇게 버프 받았냐 왜? 근데 모델링 되게 잘했다. 와 저기 이쁘다. 베인이야. 신체미지. 와 이게 프레스티지. 와 큰일 났다. 게임할 만 난다. 우와 탐켄치. 귀여워. 야 탐켄치. 와 저 옆에 코끼리 개귀여. 탐켄치 사야겠다. 저 코끼리인가? 왜 사 우리 봤는데. 봤잖아 우리. 아 그러네? 저 돼지 아니야?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아니었어? 돼지인 거 같은데? 몰라. 우와 돼지애라서 돼지라고요? 아 기해년이니까 닭이었으면 닭이었나? 닭애였으면 닭이 됐을까나? 다른 챔피언을 하지 않았을까? 아 돼지네. 아. 돼지애라서. 와 세주한다. 와 뭐야. 야 세주한다. 와 미쳤다. 와 너무 귀엽다. 야 되게 귀엽다. 와 돼지 귀엽다. 야 브리스리 진짜 돼지가 됐네. 어우 완전 이 좀 써봐. 야 근데 이렇게 아 불편. 아 이를 쓰라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 죽은 게임인데. 뭐 혓바닥에서 뱉을 줄 알았는데. 아래 돈 쌓인다. 아 그러네 돈 쌓이네.
역전 같은 게 쌓이네. 아유, 아이고. 아유. 야, 피오라네. 피오라. 사랑의 추적자 피오라. 피오라는 좀 앞에 거가 너무 화려해서 그런지 좀 별론데? 이런 건 궁 이펙트 봐야 돼. 이거 사랑의 피오라요? 사랑의 추적자. 이런 건 궁 이펙트를 봐야 돼. 앞에 것들이 너무 멋있었는데? 아, 집공 피어라. 궁 이펙트 별거 있으려나? 어, 터질 때 하트로 터지지 않을까요? 별론데? 별론데. 급서 터지는 거? 응수도 막 하트로 터지지. 되게 약해 보인다, 피오라 이 스킨 입으니까. 하늘에 찔리는 것 같은데. 피오라가 히, 그 티아멧 효과가 없으니까 되게 약해 보이네. 원래 힝 해줘야 되는 거. 우와. 아니 약해 보여, 약해 보여. 아... 이게 잘 쳐줘야 돼. 과연? 아 약간 위력이 네. 부족해, 위력이. 저 밑에 피오라 얼굴이었으면 샀다. 팀 오면 됐지. 어? 이건 바이? 아 사랑의 추적자 바이라고 약간 상상이 바이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바이가 뭐 묻는 다음에 다음은 바이. 이름부터가 저 친구는 원래 한달인 같다. 원래 강한 여성이라서 바이는 한달의 느낌 난다. 이름대로 간다 이 말이야. 어 바이. 이게 훨씬 낫네 피오라보다. 근데 앞에 것들이 비교하는 전 좋아요. I don't need a plan. 주먹 따라서 어,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주먹 따라 레이저 가는 거 편차가 약간? 아니 돌진하는 거지. 하트 돌진이다 땅에. 나쁘진 않은데 굳이 사야 되나? 아니 이게 근데 베인이랑 그게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 앞에 거가 너무 셌어. 맞아 그렇습니다. 프레스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약간 에어트렉스의 프레스티지. 배틀패스 아닌데 그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배틀패스 맞나? 그것도 샀어요. 어. 예, 애초에 그걸 사가지고 모으고 있었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게 그 토큰에 써져 있잖아요. 1월 22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1월 22일이면은 뭐 여유 있게 사겠다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모았는데 어느 날 제가 1,766개를 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판만 더 하면은 1800개 될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가 1800개? 네, 프레스티지 아칼리가 1800개인데 한 판만 더 하면은 그 모을 것 같아가지고 한 판 돌렸죠. 그때 사신이랑 같이 있었는데 돌리고 봤는데 안 올라. 안 오르는 거예요. 어? 뭐지? 22일까지인데. 22일인데 뭐 아 이게 패치가 있어가지고 패치 때문에 버그인가. 아. 그래서 다음 날에도 돌려봤죠. 안 올라. 1766개. 안 올라. 그래서 아 이거 그게 끝났나 보다. 토큰을 주는 게 끝났나 보다. 상점 가서 사야겠다. 나머지 토큰을 사야겠다 내가. 그럼. 상점 갔는데 항목이 어디 갔냐? 살려는데 기타 항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한 시간 동안 다 찾아봤는데 없어. 형 몇 부족하다고? 40. 아니 토큰. 근데 34개가 부족해요. 아니 34개가 부족해요. 그거 문의해봐. 진짜로 오 있어.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오 그래서 네, 바로 다음날 디코에서 라이어 디코 가서 거기까지 갔다고? 문의했어요. 야 이거를 문의했어요. 문의했어 그거를? 어 이거 죄송한데 저 진짜 30 그 막 유유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스트리머들 다 있는 그 방에? 어. 그 아니 그 방에다 한 게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아 그냥, 개인 메시지. 아 당연히 어, 그거 갑자기. 당연히 개인 메시지. 아 갑자기야. 부끄러울 뻔했다. 당연히 개인 메시지로. 어 유유. 저 요번에 34개 남았는데 그 이거 끝난지 몰랐어요. 이거 혹시 다른 방법 있나요? 유유 이렇게 했는데. 링크 하나 딱 보여주면서 죄송합니다. 링크가 그거였어. 그 1월 8일에 만료가 되니까 뭐 이거 참고해 주세요. 아~ 소환사 여러분 그 공지사항 그거를 링크 딱 하나 주면서 형 마지막 희망 홈페이지 고객 문의를 한번 해봐. 1대1 문의를. 그건 다를 수 있어. 맞아. 거기서 원래 RP 부족하면 줬었어. 그 프레드랑 GM 차코랑 달라. 아 진짜로? 차코. 아 진짜로? 달라. 1대1 문의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 홈페이지에 문의하기라고 있어. 1대1 문의해. 어? 그리고 되게 구차하게 해야 돼. 근데 이게 1766개인 거 스샷 찍어서 잘라서 올리고 정말 아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게임을 못했더니 34 토큰이 부족합니다. 나 옛날에 그거 해봤어. 나도 옛날에 받았어. 나 브론즈 배치 받고 빡쳐서 아이디 바로 즉시 삭제한 다음에 너무 아까운 거야. 30 다시 찍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가 PC방에서 제 아이디 삭제했다고 브론즈라고 놀리고 삭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는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 나도 안 돼 그럼? 모르지 형이 다른 거니까. 해봐야지. 아이들이랑 그거랑 사연을 잘 길게 써. 사연을 쓰라고? 어. 사연을 길게 써. 제가 라이어 파트너세요. 제가 라이어 파트너로서 되게 롤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도 뭐 LOL 뭐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영상 따서 보내줘. 감정 호소하세요. 감정 호소하세요. 34개만 또 어떻게 주시면 제가 프레스티지 네. 아칼리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널리 아칼리만 사용하면서 퍼뜨리겠습니다. 아니야. 어, 진짜 갖고 싶어. 이번 프레스티지 못 받으면 게임 접을 것 같다고 말해. 아 근데 저 진짜로 그 이후로 게임 한 판도 안 했어요. 아 진짜로 너무 이게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롤 손을 못 대겠어요. 손이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린다고 써? 네! 아 진짜 그랬어요. 저 그날 그러니까. 그날 그 충격 받아가지고 진짜 막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그러면 지금 영상편지 하나 써가지고 네. 거기에 그 저 카메라 보고 영상편지 한번 하자. 부금 깔아줄 수 있나요? 부금 깔아줄 수 있나요? 뭐하는 짓이야. 지금 관계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 형 단체 띄고서 들어두어. 진짜 하면 될까? 그리고 롤러와 1분은 롤 소식 얘기하니까 진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될까? 되면 하지. 한 명은 보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봐. 가능할 것 같으면 하지. 아이디랑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RP는 준다니까? RP는 50RP까지인가 줘. 아니 RP가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RP가 비슷한 사례라는 거지. 아, RP랑 토큰이랑 좀 다르잖아. 근데 50RP랑 토큰 손은 4개랑 좀 다르긴. 아 바꾸고 싶죠. 빨리 진심을 담아서 해봐요. 자 그러면 카메라 아 제가 에어는 공기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한 롤 롤린이 유저로서 요즘에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칼리도 그 프리스티지 아칼리도 맨날 그것만 쓰면서 아 프리스티지 그 KDA 아칼리 너무 쓰면서 진짜 아칼리에 빠져 있고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프리스티지가 나왔다길래 그 황금 모양으로 나왔다길래 진짜 열심히 막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상 그 시간이 마지막 1월 8일 공지사항을 못 봐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못했어요. 제가 사실 막 10만 원이라도 지를 생각으로 막 부족했으면은 그랬는데 이렇게 기회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잠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34개만 받으면 되거든요. 계십니다. 34개만 받으면 되는데